네, 읽어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근시의 청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알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행복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조건은 요구된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사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복의 크기가 경제 결과 비례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주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요즘은 먹도 살 걱정에서 노야난 다음 잉어의 경쟁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고픈 예술가가 행복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배만 부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결국 행복이란 아락한 생활과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거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것 생활은 자주 만들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언제 행복한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하지 그리고 무슨 일에서 행복함을 느끼는지를 잘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리 어려울 일은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 여유를 언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쓸 것인가에 대해가 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여유를 누리는 것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는 안나야 할 것이다. 너무 길어요. 오케이 오케이. 투 데이 라지 밤 네? 투 데이 라지 투 데이 주제 베트남 주제. 말 주제 여행. 이게 주제 행복? 뭐예요? 오케이 행복? 한복 행복? 벳라 투 데이 라 한복 오케이. 행복 네, 주제는 나나나 피아노로 투하. 할게. 한국어로 이렇게 투데이와는 여기에서 투데이와 오케이. 행복하려면 뭐 필요해요? 행복하려면 네. 건강 필요해요. 네? 뭐 필요해요? 건강. 건강. 그다음에 또이 연봉. 그래서 이이 이 그래서 이 그래서 지금 행복에 관한 이야기 읽었어요?
근데 저 이해 못해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이사오. 아, 엠나 선생님. 홍휴. 왜 이해 못했어요? 이 길은 어려워서 잘 몰라요. 어려워서 과? 네, 맞아요. 아니, 아니. 과. 아, 어렵다고 해서 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면 맨 앞에 한번 보세요. 올려보세요. 처음. 오케이, 처음. 자, 봐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굴지 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 행복해 보이진 않는 것만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잘알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행복 얘기 나왔어요. 행복.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경제 나왔어요. 경제. 경제적 핀테. 긴데 경제. 아 경제 경제 알죠? 경제. 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여기 내용 뭐야? 행복 경제란 말이야. 행복 경제. 그럼 일반 아, 그렇게 공부하지. 명품 그렇게 하지 명품 마. 중요한 거, 이거 읽는 거, 읽는 방법. 방법. 방법, 티앵벤 뭐예요? 방법? 방법, 궁합? 궁합. 궁합. 궁합? 네. 자, 궁합. 읽지만, 뉴마, 엠, 녹, 늑마, 엠, 휴, 뚜. 단어만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어. 모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딱 이거야. 경제. 알아요, 경제? 네, 알고 있어요. 경제 알아요? 네, 빈대 그거 빈텍 믿으라고. 알죠? 경제. 빵. 네. 경제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행복 알죠? 행복. 네. 행복, 행복. 그러면 이두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경제 경제와 행복이 의미하는 게 뭐야? 의미. 띵벨 인기야? 나지? 인기야? 의냐? 인기야? 네. 은이 바 핀텍 바행 한복 라지 라디 경제와 행복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의미 생각하는 거요. 중타코테니 생각할 수 있어. 두 단어만 가지고 내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읽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경제 있으면 행복일까요? 네, 행복할 거예요. 그죠? 할 거예요. 네. 경제는 뭐예요? 돈. 띠엔. 돈 많으면 행복해. 근데 지금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돈 많으면 행복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이 있는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자만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잘 들어봐. 이거 너 이렇게 말할 거너왜 이렇게 할까 이나 이거? 오직 부자만 행복해요? 오직 부자만 only 오직 가난한 가난한 사람은 사람은 행복하지 행복하지 않아요? 않아요. 네, 맞아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다 행복했어요. 다 가지고 그렇지. 가셔 다할수 있어요. 자, 행복은 돈 있으면 좋아요. 돈 있으면 오케이. 경제적으로 돈 많아도 오케이. 하지만 행복은 돈 있으면 좋지만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예, 됐죠? 아, 마통씨? 그거의 내용이에요. 벌써 두 단어 가지고 이해했잖아. 팜. 읽을 때, 띠, 엠, 당독, 엠, 비,
비에 꽃에 비에 뚜 Em có thể biết từ경제 biết함 từ행복 경제 và từ행복 행복.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굴지의 기업 총수는 부자예요. 회장님, 사장님, 버스 사장님. 아, 티앵벳 사장님 뭐라고 해요? 티앵벳 사장. 잠덕. 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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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여기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잠독 다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일 많아서 막 스트레스 있고, 부자는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더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단 말이야, 부자가 더. 예를 들어서, 부자는 100억이 있어. 근데, 어떻게 사업을 잘못해서 50억이 없어졌어. 너무 커가지고 속이 타. 마음이 아파. 스트레스 받아. 마음이 아파요.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밖에 없어. 나는 천만 원 받.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잃어버렸어. 네. 500만 원 또 벌면 되지. 500만 원 큰돈 아니야. 스트레스 없어.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부자가 좋긴 해. 돈 많은 거 오케이. 돈 필요해. 하지만 이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경제 행복.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 두 번째 가봐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보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무슨데? 무슨 얘기예요? 그거 똑같아요. 그거 인용. 아니야, 약간 차이 있어. 똑같은 게 아니라, 영어는 이번엔 주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약간 이야기 달라요. 조건은 요구된다. 지금 네. 여기서 아까는 짬뽕 나왔지만 여긴 누가 나와요? 여기 돈 사람 없는 나와요. 사람 나와. 어떤 사람 나와요? 어떤 사람? 이게 람백, 공백, 라지? 어떤 직업 나오잖아, 직업. 직업 네, 어떤 직무원이야? 직업? 직업 공인이야. 어떤 직업 나왔어요? 이 글이요? 네, 이 글에서. 이 글이 아니 이게 이 요요 글에서 누구 사람 있어? 사람 누가 있어? 이게 토픽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기 사람 있어. 사람 이거 토픽 문제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 네. 이해하는 게 아, 중요하다는 네. 거야. 여기 사람 있다고. 사람 어떤 사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뚜 관종 라 라지. 관장라지.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여기서. 행복의 흑이경. 식조예요. 여기 식조는 뭐야? 사람 둘이 있어요, 둘. 사람. 의식주는 의, 아오. 인어 너 아니에요. 근데 인연은 남는 거야. 어려운 단어야. 인연. 남다. 남는 거. 그러니까 인연의 시간, 인연의 경제력. 돈이 남아.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여행 갈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인연의 시간. 시간이 남으면 이거 내가 공부할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있어, 두. 사람 못 찾았어?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I, 누가? 언제, he now, 맞아. 어디서, 오다오, 무엇을, 라지, 어떻게, by how, 왜, 어떻게가 뭐예요? 티앵벳? 언니 어? 되나? 어떻게 언니 되나? 언니 어떻게 되나? 되나요? 테나우. 왜? 바이사오.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누구?
그렇지. 누구 여기 누구 있는 거를 빨리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지. 누가 있어요? 여기 누구 있는데? 없는데? 있어 있어. 둘 여기 있어 행복만 둘. 둘. 이거 람백, 공백. 그다음에 뇨이 어떤 사람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이름 사람? 아니고 빰 아니고 어떤 사람 있단 말이야. 사람. 어떤 사람? 공백. 직업 있다고, 직업. 공백 and 뉴이코 뉴티엔 뉴엔과. 돈 많은 사람 있다고. 돈 많은 사람 누구야? 부자녀. 그래, 부자 부자. 있잖아. 그리고 또 부자 말고 또 누가 있어? 여기 보면 맨 밑에 그렇다고 해서 발만 부른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부자. 또 있어요, 또. 여기에요? 부자. 맞아요. 딱 또 있어. 또 한 사람. 하나. 부자는 되기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결국 행복이란 안락한 생활과 스스로 만족한 것일 것이다. 예술가가 행복한 것이라고 맞아 이게 맞아. 빵이 맞아. 누구? 네. 누구? 아이 누구? 아, 아이라니? 가인 예술가 예술 나이 안 예술가 누구야? 아, 띵벳 예술가라지? 예술이 뭐야, 예술? 예술. 예술 예술, 예술, 미토드라스, 혹시 no? 예술. 공파이? 니니 예술 뀨 예술 아트 예술 예술 그니 그 짜라자 뉴 추억 투엣 투엣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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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트 예술가 뉴이 람백 고 예트 팀 배수로 예술가 뭐예요? người làm nghệ thuật. Người làm yết Kromu nghệ sĩ. yết Nghệ sĩ. yết sĩ ca sĩ Nè. 네, 맞아요. yết sĩ 어, 그 카페. 이거 예절이에요. 예절. 오케이. 예절 가 예시 가봐. 자, 그러면 nghệ thuật là chức cấp, còn nghệ sĩ là nghề nghiệp. 아. 지금 보면 두개 나왔어. 예술가하고 부자. 네. 예술가는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술가는 왜 행복해요? 예시 코 행복. 마이사우. 자, 예술가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여기서 말고. 아, 엠고테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니 예술가는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고. 돈이 많아요? 그림 상상 꿈 만들어 기분이 좋아요. 그래, 그게 돈하고 상관 있어요? 그 보람? 보람? 돈하고 상관 있냐고. 아, 돈이 상관없어요. 돈 상관없어. 있어요. 그거는 예술가는 작품 만들어서 돈을 벌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카소 그림 엄청 비싸. 고흐 아니다. 그림 엄청 비싸. 유명한 화가 예술가 돈 많이 벌어요. 유명하지 않으면 돈못 벌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주제가 뭐라고? 주제? 보는 사람이요? 아니, 주제. 주제. 주제?
주제 뭐였어요, 주제는 정해. 아까? 무대. 주제.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주제? 이 주제 행복이 예순이니까 행복. 행복? 행복.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아, 둥다 뺏, 뺏, 니 행복? 니될 것. 행복이 둥다 니 똑. 근데 둥다 똑. 우리가 읽을 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냥 막 읽는 거는 도움이 안 돼. 그거는 그냥 그 읽는 훈련일 뿐이야. 내용 안에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중따 꽃의 기억? 기억? 기억. 기억? 기억하자. 기념? 응, 기억. 응, 이거 해야 돼. 그러려면 다 이거 다 기억 못 해요. 그럼 뭐만 기억해? 첫 번째, 행복. 그 다음에 아까 경제. 그 다음에 지금 야. 여기서는 또 뭐가 나왔어? 누구 나왔어? 누구? 예술가. 그래, 예술가 나왔잖아. 예술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복에 오케이. 대해서 첫 번째는 돈하고 얘기했어요. 돈. 부자. 또두 보자. 번째 여기서는 뭐하고 얘기해? 예술하고 얘기했잖아요. 예술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뭐할수 있다? 행복은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하면 행복할 수 있는데 여기 예술가는 뭐야? 지금 만약에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 라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 앞에 짬도 꼭 행복한 거 아니다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두 가지. 행복하려면. 행복이란 행복하려면 뭐 해야 해요? 이렇게? 포 화이카이. 여기 나오잖아. 안락한 생활과 스스로 만족하는 삶에서 느낄 수 있다. 마지막에. 행복이란 안락한 생활. 안락한 생활과 안락한 생활을 하려면 뭐 있어야 돼? 안락아 그거 안 편안한 생활. 좋아하다 안락한, 안 편안하다. 편안한 생활. 평안한 평안 아 편안한 평안 생활 좋아 하려면 뭐 해야 돼? 뭐 있어야 돼? 스스로 만족. 아니, 스스로 만족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행복은 안락한 생활, 스스로 만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도 뭐 생활이니까. 안락한 생활은 뭐가 있어야 돼? 돈 있어야 돼. 코티엔, 경제적으로. 근데 그것만 가지고 다 아니고 또 하나 있어야 돼. 뭐? 만족. 만족이 뭐예요? 만족? 띵벳 만족 뭐야? 만윈 망win, 네 만윈 망win, 오케이. 그러니까 만윈하여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띵떼 망win 두 가지, 띵떼 망win, 네 경제와 아 만족 경제 있어야 돼. 경제 만족 있어야 된다고. 조금 이해됐어, 코태규? 응? 무슨 이 글이 뭐 얘기하는지 중요한 거다 읽긴 읽어야 돼요. 하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 뭐 얘기하는지 알려면 그냥 중요한 단어 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단어 있는지 그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다음 세 번째 이야기. 예제 레전드 세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넷째 절에는 꼭 우리 자신의 스스로 행복 이번에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행복하려면 앞에는 아. 경제 만족 이번에는 마지막 행복. 세 번째가 세 번째 Để cảm thấy hạnh phúc chúng ta phải từ cảm nhận, từ bản thân cảm nhận sự sự Ok, con. còn kêu Chào lý do chú. bộ gái Con. xe nực kinh nực느낌 kinh아니라 느낌이 만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느낌이 행복이지.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고. 느끼다는 깜 아니 티잉백 깜이죠. 깜 행복? cảm giác감자 행복? cảm giác hạnh phúc행복 hạnh phúc행복 감자 행복 그 네. 뭐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자. 아, 보통 일만 잠시. 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행복한 인 하세요. 자식아 필요 자식아 행복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이 노력하는 자세 필요한데 그거는 좀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일단은 행복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뭐 hạnh phúc của làm cái gì? Là chung mang tên là cô. 자, 중요한 단어는 여러 번 나와요. 중요한 단어. 지금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주제니까 여러 번 나오잖아. 행복, 행복, 행복. 그렇지? 근데 노력 한번 나오잖아. 어떤 단어가 계속 나와? 행복 빼고.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어떤 단어가? 여러 번. 여러 번 나오는 단어. 중요한 행복한 마음. 단어는 여러 번 얘기한단 말이야. 4분, 3분 남았어요, 3분, 4분. 3분 빨리, 1분. 자. 참고. 맨 밑에 보면 나오잖아. 밑에 보면 사람의 행복한 언제? 느낌이요? 아까 얘기했는데 느낌이와 행복하고 똑같이 뭐가 사람 필요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다.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뭐가? 생각 아니에요? 아니야. 다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 여유 뭐예요? 여유? 리서. 여유 뭐예요? 리서. 여유는 원인이 똑같아요? 여유는 시간. 아, 여유 시간? 아, 네, 시간 라인. 그냥 아, 여유. 시간 여유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네. 일만 해. 람백, 홍거지야, 시간 없어요. 그러면 공부만 해.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가족하고 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뭐할수 있는 거야.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마음이. 행복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여유가 중요하단 말이야. 여유, 세 네. 가지 뭐예요? 여유 뭐가 시간. 세 가지 뭐가 있어요? 경제, 원, 티엔, 인테. 그 다음에 응. 만족. 아까 만족. 만족 티엔베 뭐라고 했죠? 만 망위. 여유가 그럼 뭐예요?
chiên bê sữa rúc. Thời gian rảnh. Chả đang Thời trắng. gian Chả đang trắng. thời gian thời gian thời gian tôi chẳng rảnh ý, Igo rảnh se ga ji ga chungyohadan mareyo. Bo haleomyeon? Hengbok haleomyeon. Hengbok. Kyu iyagi han goyeo. Kkwaeso jigeum kkwo igo ije kkwo i neyong 무슨 내용이에요? 그럼 아 이거는 행복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행복하려면 경제, 만족,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만족할 수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예술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려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어요. 거기서 더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땀삐에. 네. 땀삐에.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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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네.